자, 26번. 뭐, 읽지도, 읽을 필요도 없죠. 그냥 lacking in. 무엇무엇이 부족한. 그쵸? 그래서 정답 D 바로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건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interested를 쓸 거예요? interesting을 쓸까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 됐죠? 그리고 플레잉 어쩌고 저쩌고 간단하게만 쓸게요. 탐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주어 동사 나온 거야. 자, 뭐 쓸까요? 엔드 병렬 구조예요. 인터레스. 여기 ing죠? 그러니까 여기도 ing 쓰면 좋대요. 그가 능동으로 놀고 있으니까 ing고 interested 이게 뭐예요? 감정분사. 그렇죠? pp 써야죠. 수동으로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 ing라고 해서 무조건 ing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석해야 돼요. 지금 그 문제야. 자, assembly란 요거는 좀 설명할게요. 이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모던 타임즈 영화 다 봤을 거예요. 어때요? 앞에 컨베이너 벨트 위에서, 그죠? 별다른 기술 없이 단순 작업하는 거야. 됐죠? 그게 그 그림이 떠올라야 돼. 어셈블리 라인이 떠오르면은, 알았죠? 일괄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 그림만 떠오르면 돼요. 아무 기술 없이 단순 작업하는 거야.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자, PP. 필요 없는 말이고, PP. 그리고, 그러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PP 나와도 되지만, 과거 분사 나와도 되지만, 현재 분사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형용사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왜? 지금 뭐예요? 보어잖아요. 주격 보어. 주격 보어니까, 보어 병렬이야. 무조건 PP여 그러면 안 된다고. ing 현재 분사도 나올 수 있고 PP가 뭐야? 형용사죠. ing가 뭐야? 현재 분사가 형용사죠. 품사는 형용사야. 단 형용사 자리에서 동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 자리에서 동사의 역할을 하니까 준동사라고 하는 거죠. 동사에 준한다. 그렇죠? 투부 정사, 동명사, 분사, 동사가 아닌 자리에서 동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준동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사의 역할을 하니까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고, 첫째, 두 번째, 부정도 할수 있고, 주어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투부 정사의 주어랑 틀리면 본동사의 주어가 투부 정사의 동사의 주어랑 틀리면 의미상의 주어 써주잖아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죠? 이때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독립분사구문 조금 전에 한 거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죠? 부정도 할수 있잖아요. 동사의 역할을 하니까. 조금 전에 한 거죠? 준동사의 부정은 준동사 바로 앞에 한다. 그죠? 동사가 할수 있는 모든 성질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야. 시제도 있고요. 완료부정사, 완료분사, 완료동명사. 그죠? 앞부분에서 자, 다 훈련을 한 겁니다. 다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여기 PP 나와야 된다. 이러면 좋대요.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보어 병렬입니다. 래핑 인이잖아. 무언무 형광펜 다시 형광펜 칠하세요. 무엇무엇이 부족한 래핑 형용사야. 프레스티지 하면 뭐 명성, 품격 뭐 요런 뜻이고요. 그래서 26번은 아주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문제 중에 하나다. PP라고 해서 다 PP 쓰면 안 된다. 보호 자리에 갈수 있는 건다 나올 수 있다.